제3 훈련편 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흙이 굳으면 단단한 돌같이 되듯이 사람도 법으로 체질화되면 성인이 될수 있나니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스스로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 노력하라. 공부인의 근기에 따라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법으로 체질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눌러야 할때 눌러주고 풀어야 할때 풀어준 훈련이 뒤따라야 하느니라. 수행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항상 스스로를 살펴 어둠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나니 이것이 바로 불퇴전이라. 법으로 알맹이를 채워야 일생이 허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정 공부는 대종사께서 수양의 원칙과 표준으로 밝혀주신 법문이니 정 공부는 이 공부 외에 더 좋은 공부가 없고 이법 외에 더 좋은 법이 없으며 우리 스승 외에 더 좋은 스승이 없다고 한번 마음을 정해 뿌리를 박는 것을 이름이요. 정 공부는 이렇게 뿌리를 박았다고 하더라도 경계를 따라 마음이 요란해지면 다시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맑히는 것을 이름이니라. 따라서 한 마음이 고요해지면 천지와 내가 하나로 합해지고 한 마음이 드러나면 천지와 내가 통하여 영생에 걸림이 없음을 알아서 정정 공부에 더욱 힘써야 하느니라. 1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제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다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수 있느니라. 1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훈련법은 장인이 도자기를 빚거나 쇠를 담금질하는 것과 같고 어미달기 알을 품는 것과 같으며 스승이 제자를 훈습하는 것과 같으니라. 12. 대산종사 중앙훈련원 봉불식에서 말씀하시기를 훈련원은 새 마음을 만드는 산실이니 훈련은 곧 인생을 거듭나게 하는 길이라.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 자성을 세우고 맑히고 밝혀서 새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하느니라. 새 마음이란 성현의 마음을 가져 성현의 피를 흐르게 하자는 것이니 성현의 피가 흘러야 성현의 몸이 되고 성현의 몸이 되어야 전 세계를 성현의 세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을 통해 천열의 만보살을 만들고 모든 중생의 복문을 열어주며 무등등한 대각도인과 무상행의 대봉공인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하느니라.
1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훈련원과 선원은 3세 업장을 녹이는 용광로요 불과를 증득하는 적공실이며 탐진치를 조복받아 3세의 대권을 얻는 3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비 부모가 되는 것으로 마음을 찾고 마음을 기르는 도량이니라. 기계도 쓰지 않고 놓아두면 녹이 슬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막 공부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본성이 가려지고 오욕과 번뇌로 가득 차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수양으로 정신의 자주력을 얻고 사리 연구로 사리간 연구력을 얻고 작업 취사로 일마다 취사력을 얻어서 육신의 기질까지도 변화시켜야 새 천지, 새 역사를 쓸 수 있느니라. 1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와 성현이 되는 길은 삼학팔조 공부요 일체 생명의 복문을 여는 길은 사은사요 실천이라. 이를 원만히 이루려면 훈련으로 단련을 해야 하나니 나날이 때때로 자신 훈련과 교도 훈련과 국민 훈련과 인류 훈련으로 참 사람을 만들고 참 부처를 만들어 가야 하느니라. 15. 대산종사 한 교도가 입선하기 위해 선비를 저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말씀하시기를 어디 가서 무슨 수로 그 무섭고 어두운 3세 업장을 녹일 수 있겠는가? 예로부터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3세 업장에 녹는다는 말이 있나니 선방에 입선하는 것이 큰 광명을 받는 길이요 3세 업장을 녹이는 길이니라. 1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각은 정진 적공의 훈련으로 진리를 잉태하여 탄생시키는 것이라. 후진을 훈련시킬 때는 진리를 낳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느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저지절로 나오고 사랑이 충만해지듯 수도인도 대각을 하면 만생령을 살릴 법이 나오고 자비가 넘치게 되느니라. 1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많은 혁명이 있었으나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나니 앞으로는 마음 혁명이 일어나야 할 것이니라. 부처님이나 성현들은 조용한 가운데 마음 혁명을 일으키는 분들이라. 우리도 이 훈련을 통하여 마음 가운데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도록 정성을 다해야 하나니 그러한 사람이 제일 가는 효자요 보훈자가 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교단은 공부하는 교단, 훈련하는 교단, 보훈하는 교단을 기본 방침으로 삼아 마음밭을 개발하고 마음 혁명을 이루어 나가는 데 힘써야 하느니라. 1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들께서는 대도를 증득하여 무한동력을 굴리신 분이시니 우리도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이 합하도록 서원을 하고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꾸준히 계속하여 무한동력을 얻는 데 힘쓸 것이니라.
1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냇가의 돌들도 오랜 세월 물에 씻기고 씻기어 둥글고 빛이 나나니 이는 물과 돌이 끊임없이 갈고 닦은 증거라. 공부는 자주 듣고 연마하되 때로는 완전히 거둬들여 일체 쓰지 않는 기간도 가져야 하고 텄다 막았다 막았다 텄다 해야 큰 지혜와 힘이 생기나니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때도 한 번에 모든 것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훈련받는 사람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가르치고 단련시키라. 남을 가르칠 때 힘이 쌓이는 것이니 내 힘 쌓는 것으로 저 사람을 가르치면 사심이 생길 틈이 없느니라. 2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대소유무의 이치를 교리에 빈틈없이 밝혀주시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법을 내주셨으므로 이 회상은 자연히 천열의 만보살을 배출하는 회상이 될 것이라. 과거 수도인들은 대소유무 가운데 어느 하나에 빠져 열애가 되기 힘들었으나 지금은 누구든지 이 법대로 훈련만 하면 자연히 열애의 싹이 트고 자라게 되리니 교리를 생활 속에 활용하고 대소유무를 자유자재하도록 훈련을 해야 하느니라. 2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 서원문을 외우는 것이 기질을 변화시키는데 더없이 좋은 방법이 되나니 이론상 서원문을 지성으로 외우다 보면 언어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없는 자리에 마음이 머물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가 정멸궁이요 열반락의 자리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자리를 알아 나 없음에 나 아님이 없는 자리에 머무시나니 이것을 알면 세세생생 잘 살 것이요 모르면 맹인이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쳐버림과 같은지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니라. 2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살기로 하면 물질적 생산과 정신적 생산을 아울러야 하나니 산업기관은 재정을 튼튼히 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함이요 훈련기관은 사막공부로 법 있는 인물들을 많이 길러내기 위함이니라. 도가에서는 그 중에서도 훈련에 더욱 정성을 들여야 할 것인바 우리의 훈련법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는 과거 성현들이 밝히지 못한 것을 밝혀주신 대종사의 위대한 점이시니라. 2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삼학을 편벽되게 닦는 것을 특히 금하셨나니 우리는 3대력 중에서 모자라는 점을 스스로 살피고 동지들의 의견도 들어서 삼학을 병진하는 원만한 수행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참 수행자는 능한 것은 감추고 부족한 것은 더 드러내어 능할 때까지 연마를 쉬지 않으므로 점점 더 능하게 되나 보통 수행자는 능한 것을 감추지 못하므로 도리어 그로 인하여 어두워지나니 삼학을 편벽되게 닦는 것이야말로 수도인의 큰 업장이며 마장이니라.
2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은 대종사께서 이런 대도를 깨치고 그 진리를 취득하도록 내놓으신 법이라. 한 생에 계획하신 것이 아니요 한량 없는 생을 오가며 천열의 만보살을 만들기 위해 세우신 원력이요 방법이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혼자 재주를 부리거나 산중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큰 성공을 거두기 어려우나 대중과 함께 훈련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심이 얻어지고 지혜가 단련되며 취사심도 깊어지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는 항상 똑같은 경전과 방법으로 훈련을 하므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나 사사로운 마음 없이 계속해서 공을 들이면 마침내 부처를 이룰 수 있나니 대종사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 기운으로 각자가 맡은 일터에서 공부나 사업에 큰 몫을 하였느니라. 25. 대산종사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종사 당대에는 여름과 겨울에 3개월씩 6개월 동안 선을 나도록 한 바. 이때에는 생사에 관한 큰일 이외에는 서신내왕까지도 못하도록 해 일생일대의 정진기간이 되도록 했나니 그대들도 수학기간을 일생 최대의 정진기로 삼아 일체 욕심과 사사로운 생각을 끊고 정진 적공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그 힘이 일생도 가고 영생도 가느니라. 2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훈련이라야 산종교, 산교단, 산도인이 나오나니 앞으로는 대학에서도 이 법으로 기본 교육을 삼도록 하라. 남을 제도하려면 먼저 나 자신부터 제도해야 하나니 그리하려면 훈련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느니라. 2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노래도 듣기만 하고 직접 불러보지 않으면 막상 부르려 할 때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이 훈련법도 실제 훈련을 통하여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나니 이는 우리가 크게 주의해야 할 바라. 누구나 이 훈련법으로 10년 정도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용솟 숨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니라. 28. 한 학인이 여쭙기를 어떻게 해야 쉬지 않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누구나 쉽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밝혀주셨나니 우리는 정기훈련을 잘해야 상시훈련에 도움이 되고 상시훈련을 잘해야 정기훈련에 도움이 되는 이치를 알아서 이 두 훈련을 함께 병진해 나가야 할 것이니라. 만일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 일생을 허비하고 보면 참으로 허망한 사람이 되고야 말 것이니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철저히 해서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새 사람이 되도록 쉬지 않는 공부를 해야 하느니라.